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문서 발급일자 사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9043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은 공문서 변조 행사하고요. 상고는 검사가 있습니다. 파기 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225조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1월 13일 날. 그리고 나서 1월 23일 날, 열흘 정도 뒤에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제 가등기까지 해줍니다. 쭉 해주는데. 근데 이제 근저 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되기 전에 요 1월 13일하고 23일 사이에 등기부 등본 하나를 출력합니다. 그 출력해서 갖고 있었죠. 갖고 있다가 이 출력한 이 등기상 그 증명서에 열람일시, 하단에 이제 열람일시가 나오는데 그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 돈을 빌릴 때이 땅을 담보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등기부 등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한 거 거기 보여주면서 내가 이땅 주인인데 뭐 저당도 없고 괜찮으니까 돈 빌려달라 이렇게 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원심은 지금 발급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발급 일자는 뭐 등기부에 이 등기 물건이라든지 권리자가 누구라든지 등기가 뭐 있다든지 없다든지 말소됐다든지 아닌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출력한 일자에 불과합니다. 맨 하단에 몇월몇시몇 시에 출력했다. 요것만 수석입으로 쓱 지우고 보여준 거고 이게 이 정도로 한걸 변조라고 볼수 있느냐? 그래서 원심은 그거는 무슨 증명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봤냐? 변조는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증명형을 만드는 것을 변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변조가 새로운 증명형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그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두루두루 봐서 위험하면 처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종합적 고려라는 판례 문구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두루두루 봐서 처벌해야 될것 같으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이 피고가 이 일시를 삭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로 활용이 됐고 그것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변조가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맞고 검사가 그 이거에 대해서 상고했으니까 검사 말이 맞다는 것도 파기환송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원심은 출력일 정도 지운 거는 변조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 견해는 변조를 매우 넓게 본 겁니다. 아마도 이게 변조가 이게 넓게 봤다면 통상적으로 언제 발급한 건지 아마 대부업자라든지 뭐 금융기관이 확인을 했을 텐데 안한 거죠. 보통은 이제 최근 자를 보통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발급된 건지 아예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 판례는 공문서 변조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변조를 매우 쉽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명이 일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변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본 겁니다. 따라서 혹시 이제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의 소송이나 분쟁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간혹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의뢰인을 상담해 보면 이상한 서류들을 가끔 들고 옵니다. 이럴 때요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변조가 되면 형사고소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해서 그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민사적 해결도 같이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의뢰인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행사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변호사가 엮이게 되면 안 되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 대법원이 공무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변조를 넓게 본다. 넓게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해 주셨다가
실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